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운동 쉽게 하자 유튜버 마랑입니다. 하이바. 자, 여러분들 오늘 쉽게 가르쳐 드릴 운동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레그레이즈인데요. 제 운동 로그 보시고 궁금해 하신 분이 많아서 제가 좀 찍었습니다. 네, 까불어 봤고요. 일단은 기존의 레그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2인 1조로 나눠서 다리 붙잡고 올리는 그러한 운동이 많잖아요. 뭐 운동 선수들도 많이 하고요. 되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이러한 운동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허리가 아파요. 아야 하죠. 왜냐? 요추가 들썩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복압 작용이 어렵고, 그러므로 인해서 내 토크는 골반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요추. 그쵸? 이쪽을 이용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부상을 일으킵니다. 할로 포지션과 이제 포지션과 레그레이즈를 복합적인 것으로 만든 자세인데, 상체 들었죠? 이 손은 엉덩이 밑에 놔도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엉덩이 밑에 놓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딱 고정되는 건데,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옆에 놓으셔도 되고 상관없지만, 왜 이렇게 기대서 앉는 방법이 있잖아요. 팔꿈치로 기대서 앉히시면 돼요. 저 같은 경우 보여드릴게요. 엉덩이에 손 넣고 팔꿈치로 기댔는데, 신기하게도 요추가 떠있지 않는 상태가 되죠. 그러니까 저희가 억지로라도 복압을 사용하게끔 만든 거예요. 이렇게 있어도 어깨의 부담과 그리고 상복부에 많은 이제 자극을 느끼실 텐데, 이 상태에서 그냥 다리 올리시면 됩니다. 코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못 올려요. 이 정도밖에 못 올리고요. 코가 안 좋으신 분들은 발이 안 펴져요. 그래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. 지금 삐삐 왔나요?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는데 제가 운동을 이미 했어요. 다리를 쭉 펴시고 하시면 고급인데, 좀 올려서 하셔가지고 내렸다 올렸다 하시는 걸 이제 반복하시면 돼요.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만 추천드려요. 왜냐면 이것은 하복부도 진행이 되지만 아래에서는 힘의 작용이 있는데, 그것을 잡아당겨주는 상복부가 쓰여요, 이 자세는요. 그래서 전체적인 복압 운동과 복근 운동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 많이 들어가셔서, 저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50 하지만 여러분들 2 곱하기 20이나 2 곱하기 30으로 시작하셔서 나중에 50까지 올리신 다음에 3세트로 또 나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시고요. 이 운동할 때 팁은요, 상체를 계속 올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. 쉬운 운동, 마랑이었습니다. 로바.